반갑습니다. 열의 위발 대성자설이며, 대성자설이며, 열애가 말이죠. 대성을 바란 자, 대성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하는 것이며, 대성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한 것이며, 위발 최상승자설이니라, 최상승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하는 것이니라. 자, 드디어 여기서 이제 금강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면요, 이 대성이라는 단어예요. 네, 학생, 대성에 반대되는 것이 뭐지?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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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경이 대성경전인데, 대성이란 말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드디어 이제 이 대목에 와가지고 대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요, 대성은요, 태우는 것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건 태우는 것이 적다 이 말이에요. 태우는 것이 적다. 이게 태우는 것이 크니까는 많이 태워갖고 갈 수 있겠죠. 태우는 것이 적으니까는 적게 태우고 갈 수 있잖아요. 적게 몇 개는 못 태운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대성인데, 아주 이제 그 말 기초적인 단어의 해석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 금강경을 시작할 때의 대성 얘기를 했죠. 그때 대성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대성이란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왜 소성이 생겼느냐, 이 역사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성이 왜 생겼느냐. 소성이 생긴 이유는요, 부처님을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겼어요. 부처님을 절대화해요. 부처님을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소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 대종사님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고 이제 자꾸 예를 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을 뭔가 하면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 나가죠. 우리 대종사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자꾸 다 이게 심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대종사님과 같이 같은 분이 될 수가 없다. 신격화를 시켜놓으면요, 어떤 사람도 부처님을 절대화 시켜놓으면요, 부처님 같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이것이 제자들이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지 부처님을 잘 이해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이해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뭔가 하면요, 이거를 탁 터져버렸죠. 어떻게 터졌냐. 법이 등급의 제일 꼭대기가 뭡니까? 자, 대강열애. 이걸 두셨다고 하는 것은요, 법이 정급의 제일 꼭대기에서 대각 열의위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공부하면 나그치 된다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종사님 대단하시죠?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누구든지 공부하면 대각 열의위가 된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당신이요. 당신 스스로가 이 대강 열애위라는 이 법이 등급을 두어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요. 가타원님. 네. 이제 법호 받을 때 이거 받으시죠? 이거 입으시죠?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장삼이에요, 장삼요. 스님들 있는 장삼이죠? 스님들 장삼이에요. 자, 이것이 장삼이다. 그래서 법포를 받으면 원불교에서는 제가 교도들에게도 장삼을 드립니다. 근데 절에서는요, 스님들이 있는 장삼을요, 제가들에게 입히는 거 봤습니까? 오직 원불교. 자, 그 다음에 법강 항마위가 되면은 뭘 줍니까? 이 가사를 주죠. 이 가사요. 그럼 가사까지도 이제 제가와 추가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뭔가면 대성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대성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성을 원불교가 지향하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대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대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자 지금 우리 교단이 형편이 어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출가이 요 밑에 출가이죠. 대왕예례의 밑에요. 출가이는 출가이까지는 누구 뭔가면요, 제가도 나오고 출가도 나오고, 출가에까지는 제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에까지 제가 출가가 지금 다 똑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단지 아직 대성의 그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대성의 마지막 관문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관문이 뭐냐? 제가 교도에서 대각 열애이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제가 교도에서 대각 열애이가 나온다 이 말이죠. 대각 열애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원불교의 대성의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와 출발을 절대로 구별 안 해요. 이걸 뭔가 하면요, 대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대성이란 말이에요. 윤홍식 박사 같은, 윤홍식 교수, 홍익학당 대표 같은 사람은요, 원불교는 대성불교의 꽃이다 그랬거든요. 대성불교의 꽃이다. 이런 걸 보면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초기 교단에서는요, 부처님을 절대화해가지고 절대로 부처님 가치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초기 교단에서 소성에서의 최고의 경지가 어느 경지라 그랬습니까? 우명님 배웠는데 아라한. 아라한이죠. 아라한까지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성불교에서는.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말이죠, 부처님 대성불교는 뭐만 최고의 바라는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성불교에서는 바라는 건 아라한인데 대승에서는 궁극적인 인간상이 뭐냐?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살 그러죠? 이 보살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은가는 보살 정신 그러죠? 보살 정신. 부처님의 법은가는 인물을 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불보살 그러죠? 불보살 누구냐? 노래 있죠? 불보살 누구냐? 우리가 불보살 그러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요, 궁극적인 인간상의 모습을 보살이라고 그러고, 소성불교에서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달리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살은 부처님도 진정한 보살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살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를 해가지고 보살이 될 수가 있다. 그 길을 밝혀준 것이 뭔가 하면 대성불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제? 대성과 소성의 차이 확실하게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서 금강경에서 말이죠, 처음으로 말이죠, 대성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하고 관련시키니까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장삼입니다. 이거 장삼도 주고 가사도 주고 다 준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똑같죠. 뭐 니나 교도나 뭐저 교무나 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죠. 이런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원불교가 말이죠. 대승적인 정신을 실현하는 거다 말이에요. 대승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요. 제도적으로 대승을 실천하는 것이다. 야, 대소승 알겠지, 이제? 이거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잘못하면 말이지. 저거, 저, 대승은 다 태우는 것이 큰 것이고, 소승은 태우는 것이 적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차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승은요. 차별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부처님의 존재까지도 말이죠.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과거 해상은 일렬의 천보살이라 그랬는데 우리 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렬의 만보살 그랬죠? 앞으로 천렬의 만보살이 난다. 천렬의 만보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도적으로 문호를 다 열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도 이제 대각 열회에만 나왔다 하면은 우리의 원불교의 대승이 실제적으로 제도는 열려 있지만도 실제는 안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강 열회에만 나와버리면은 대승이 완성되는 거다. 완성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발 최상승자설이다. 최상승자설. 최상승자. 최상승을 바라는 자. 바란 자를 위해서 서라는 거예요. 이 경은요. 이 금강경은 말입니다. 최상승을 바라는 자, 대승을 바라는 자, 대승을 바라고 공부하고 출발하는 자. 나는 부처님이 되어야겠다 하고 그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라는 경이고, 그게 더 나아가서 최상승. 하여간 이제 대승보다도 더 높은 최상승. 최상승을 향해서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이경은 설하는 것이 된다. 이제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요. 약유인이 만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능 수지독송하야 광이 타인설 하면은 광은 넓을 광자죠. 널리 말이죠. 타인을 위해서 설한다 이 말이죠. 설하면 열의 실제 시인하며 열의가 다 실자예요. 다이 사람을 보며 열의가 다 본다 이 말이죠. 다 보며 실견 시인하니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다 알고 앞에는 알지잖아요. 열의가 이 수지독송을 해가지고 광의 인설을 하는 것을 열애가 다 알고 다 본다 이 말이죠. 다 보나니 개덕성취 불가량 개덕 다 얻어요. 뭘 얻는가 하면은 성취해요. 성취해서 얻는다. 뭘 얻느냐? 불가량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량 칭량 불가칭 칭할 수 없고 무유변 가의 없 있지 아니하고 하고 불가사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해 가지고 얻게 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한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아. 그걸 성취하게 되리라. 여시인등은 근데 여시인등 여기서 여시인 이와 같은 사람은 뭔가 하면요 수지독송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런 경지를 얻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적이 하담 열의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니 하담 하자가 이 뭐자인가 하자인가 하면요 이제 아주 좀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하자가 짐하자예요. 담자는 뭔가 하면요 멜땀 하담 그랬죠? 거기 하담 그랬습니다.
그 짐을 맨다. 둘러맨다. 맨다는 건 둘러맨다 그러죠? 우리가 둘러맨다. 짐을 둘러맨다. 자, 짐을 둘러맨다. 근데 여기서는요, 짐을 둘러매는 것이 아니에요. 하담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둘러매느냐? 뭘 둘러맵니까? 야,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이걸 둘러매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둘러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죠.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를 둘러맸다 이 말은 안욕 따라 삼맥삼부리가 내 것이 되어버렸다. 자, 안욕 따라 삼맥삼부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할 때. 무상, 정덕, 정덕, 정편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무상대도예요. 무상대도. 그 무상대도를 내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짊어졌다 그러면 뭔가 하면 내 것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하담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둘러맨다. 짐을 둘러맨데 뭐를 둘러매냐?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짊어지게 되는 거다.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얻으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는 건데요. 자, 하이고 어찌선연고뇨 수보리야. 야교소법자는 요자는 여기 요자가 뭔가 하면요, 절길요 그래요. 절길요. 즐긴다. 야교소법자. 소법을 즐긴다. 야, 소법이 뭐겠냐 해서. 아, 맞다, 맞다. 소성이, 예. 소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소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즐기게 되면은, 참, 원불교를 못 알아보는 사람 많죠? 지금요? 원불교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 같은데, 메인 사람 있죠? 아, 익산 저 터미널 역에는 없던 거면 터미널에 가니까는 맨꼭 있대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많은 사람 있죠? 지난번에 대전역에 가니까는요, 마이크를 탁 잡고는 말입니다. 뭔 종교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이죠. 그 대전역 광장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소법에 말이죠. 딱 집착되게 되면요. 이 소법에 집착이 딱 되면요. 이 뭔가 하면요. 큰 법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뒤에까지 다 해놓고 얘기를 합시다요. 소법자는 뭐게 하면 적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니라. 앞에는 뭐라 그런가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랬죠. 사상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악견 견을 쓰는 이 소법을 즐긴다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게 뭔가 하면 사견이에요.
네 가지 견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금 잘 아시십니다. 상하고 아상, 인상, 중생사 그랬죠. 이 상과 견의 차이. 상과 견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상은 이제 뭐를 이제 상이라 하는가 하면요. 아상 그러잖아요. 아상 그러면은 이것이요. 내재되어 있어요. 안에 갈마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아상이에요. 내 생각이 안에 갈마 있다. 안에 딱 갈마 있는 나라는 상이 딱 안에 갈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상이 딱 갈마 있으면요 나타나는 표현들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부작용들이 이 내재에 있으면 부작용이요 곳곳이 나타나요. 육건을 작용할 때마다 육건 작용할 때마다 상이 아상이 내재되어 있으면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건을 작용할 때마다 이 잘못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의 가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의 아상이라고 하는 상의 가린 육건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이라고 하는 것은 명하면요. 내재되어 있는, 안에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이 상이 현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이 말이죠. 바깥으로 현 나타나는 것을 견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이라는데 그 상의 가린 작용이라 그랬죠. 작용이 이런 부작용이 난다 그랬죠. 이 상은요. 상의 가린 작용을 한다 그랬죠. 가린 작용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악견으로 나타난다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견해 때문에 육건 작용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말이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일으켜 나타내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견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상은 체가 되고요. 근본이 되고요. 견은 뭔가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현실화된 거예요. 악견, 나라고 하는 것이 딱 현실적으로 성숙된. 딱 체가, 나라는 체가 성숙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은 뭔가 하면요 생각이 되고요 나라는 생각이 되고 견은 뭔가 하면요 용이에요. 그걸 쓴다 이 말이죠. 견은 그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관념이 되는 것이고요 견은 뭔가 하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상과 견의 차이를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앞에는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사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뒤에 와서는요. 야교소법자는 소법을 즐기는 자는 소법을 즐기는 자는 말이죠. 이런 사견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요.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상보다는요. 더 구체화되어 버려가지고 부작용을 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견이다. 이 말이죠. 상.
그게 가만히 숨겨놓는 것은 그래도 사상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가만히 안에다가 이제 감춰놓으니까, 감춰놓으니까. 그런데 사견은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감춰져 있질 않는다니까요. 절대로요. 안 감춰져 있어요.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은요, 한순간 기회 되면은 그걸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요. 내가 뭐 먹은 마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저 생각 있잖아요. 예, 그것이 말이죠. 어떤 경우가 됐는지 간에 표출이 되죠.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안에, 사상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도, 아무리 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사견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 말이죠. 사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견은 더 구체화된 이 사견은 부작용이다.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부작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금강경에서는 야교소법자다. 소법을 즐기는 자다. 그래서 대성이 아닌 그런 그 소법을, 그리고 정법이 아닌, 참,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진짜 행복한지 알으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정법을 만났어요. 나도 진짜요, 경상도에서 그냥 봉사 문고리 잡듯이 내가 원불교를 잡고 내가 들어온 사람인데 말이죠. 정말로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요, 앞으로 오는 세상을, 5만 년 대운을 우리가 책임질 우리 회상을 말이죠.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을 말이죠.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금강경을요, 현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현실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금강경의 진리를 활용하고 살게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우리 원불교가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대성자설이고 최상승의 사람들이에요. 대성의 사람이고 최상승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원불교는 대성이고 원불교는 최상승이다 하는 자부심을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 그런데 교무님들이 못 가지다니까요, 이것을요. 맞죠? 교무님들이 못 가져요. 참.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우리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해도 말이죠, 마음속에서 말이죠, 그 기쁨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 쓴 내용이 뭔가 하면 제목을요, 홍익 한글 위대한 자질문자, 이런 글을 가지고 글을 두 편을 썼어요. 1, 2 어디 가서 자치사에다 지금 기고한다고 내놨어요. 지금 두 편을 제가 썼어요. 그 홍익 한글 위대한 자질문자 이 글을 쓰면서 말이죠, 한글로 경전이 편수된 종교는요, 원불교밖에 없다니까요. 한글로 직접 교주께서 편정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종사님의 28년간의 제동사님의 제도 사업 하셨죠? 28년간 하셨죠? 대종사님 제도요? 제도 사업 하셨죠? 이 28년간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저는 경전 결집의 생이다. 경전 결집의 생이. 우리 정전, 경전 하나 결집하기 위해서 28년간을 대종사님께서 애쓰셨다. 다른 제도 사업 많이 하셨지만도요, 가장 근본적으로 볼 때요, 28년간은 경전 결집에 생기셨다. 그런 경전을 우리가 지금 받아보고 있고, 그 경전은 말이죠, 바로
진리의 원체의 바탕을 어디다 뒀느냐? 금강경에서부터 둔 것이죠. 이 금강경의 바탕을 해가지고 그런 경전 결집을 해 주신 것이다. 자, 야교 소법자는 적착 악견 사견에 집착합니다. 소법자는요. 적어 차경에 불능 수지 독송하여 일세, 그렇게 이제 할세, 곧 말이죠. 이 경에 불능 청, 청수 독송하여 위인설 하리라. 그렇지. 이 경은 말이죠. 차경은 이 경에 불능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 뭘 하지 못하냐. 듣고 받아들이고 독송하고 위인해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하지는 못해요. 야교소법자는. 소법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경전인 금강경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설해 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겠죠. 그리고 작은 법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는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은 한만치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알면은 한만치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견에 딱 집착되기 때문에 이 경을 말이죠. 다른 사람께 해설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수보리야 넘어갑시다요. 제재 처처에 야교 차경하면 제재 처처에 곳곳에 말이죠. 곳곳에 제재 처처에 곳곳에 야교 차경하면 만약 이경이 있으면은 이경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일체 천인 아수라가 일체의 세간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가 이거 한번 나왔죠 저 앞에요. 분명님 저 앞에 한번 나온 거 기억나요? 이 금강경이 있어요. 금강경에는 경전이 놓여 있다 이 말이죠. 놓여 있으면은 이 세간에 천인 아수라 천인 아수라 이건 뭡니까? 그렇지 삼선도 삼선도 천인 아수라 삼선도 삼선도 소원 공양해요. 이 경전이 있는 거기다가 전부 다 응해가지고 천인 아수라들이 이 경전을 알아보고 세간에 있는 천인 아수라들이 그 경전을 알아보고 거기다가 공양을 올린다 이 말이죠. 경전이 있는 곳에 공양을 올린다. 내가 곡성교당 얘기했죠? 가타님 들으셨죠? 곡성교당. 그리고 또 저기 지금 원광대학교 지금 도서관장실에 불나가지고 그 다 타버렸는데 전서 꺼불만 좀 꺼질랬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 이 경이 놓여진 곳에 말이죠. 천인 아수라들이 전부 다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인 아수라만 하고 천인 아수라만 하고 다음에 뭐 축생 또 뭐죠? 아기 쇼 이것들은 왜 안 하냐? 공양 왜 안 하겠어? 올라가서 그렇지. 업장이 무거워갖고 업장이 무거워서 몰라봐요. 이 경전의 뜻을 몰라본단 말이죠. 근데 천인 아수라들은요, 삼선도에 있기 때문에 업장이 가볍기 때문에 이 경전을 보면은 경전의 뜻을 알고 경전의 소중성을 알다, 이 말이죠.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양을 올리게 되는 거다. 아수라. 아수라는 뭔가 하면요. 귀신이에요, 귀신요. 예. 그런 게, 귀신은 또, 귀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하고 영이 있죠. 영만 떠 있으면 귀신이죠. 육신만 있으면 송장이죠. 이것이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사람이 아니라 이 짐승도 된 것이죠. 형체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아수라는요, 그 영들이, 영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이제 육신에 영이 들어가면은요, 영이 매해져 버려요. 매해져 버린다. 왜냐하면은요, 육신은요,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때 되면은 배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우면은 덥다고 해야 될, 시원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만 있으면은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불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차운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도에 지낼 때 음식 안 놓잖아요. 일체 음식 우리가 안 놓잖아요. 왜 안 놓느냐? 대종사님 법이 안 놓잖아요. 근데 불교는 놓잖아요. 왜 안 놓는가 하면요, 육신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영이 육신에 들어가면요, 요구 조건이 많고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딱 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사를 입태되면서 잊어버린답니다. 전생사를요. 입태되기 전에는 전생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딱 입태되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천이나 사람. 그래가지고 공양회든 당지에 하라, 마땅히 알아라. 차천은, 이천은, 이곳은, 이 차천은 뭔가 하면 금강경이 있는 곳이죠. 금강경이 있는 그곳은 저기 시탑과 곧 탑이 있음이 됨이며, 부처님 탑이 있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 금강경 노해진 그 자리가요, 시탑이며, 개응 공경 장례 위요하야 다 응해가지고 공경하고 예를 짓고 둘러 쳐서 말이죠. 예를 짓는다 이 말이죠. 위요 둘러 치가지고 예를 올린다 이 말이죠. 자, 둘러 쳐서 예를 올린다. 우리가 성탑 방문, 성탑 참배 하시면 어떠십니까? 참배하고는 한 바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죠. 꼭 돌죠. 우리 지금 저 6일 대제나 사축 이제를 마치고 종수사님하고 딱 돌 때 항상 참배하고 나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위요한다. 이 돈다 이 말이죠. 이 돈다는 의미가요, 그것이 공경의 의미예요. 공경의 의미고 그것이 스승님에 대한 예를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위요하는 것이다. 위요하야 이산기천이라, 이 제향하로 모든 향화 하향, 모든 하와 향으로 말이죠. 향으로 이산기천이라 그곳을 뿌리 흩은다 이 말이죠. 향을 뿌린다 이 말이죠. 향을 올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탑에 가서 성탑에 그렇게 향은 잘 안 올리는데 우리가 하여간 이제 그렇게 올린다 이 말이죠. 하향을 올리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